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오키나와에 위치한 바로 추라우미 수족관, 세계 최대 규모 두 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인데요, 이곳에는 심해 생물부터 고래 상어까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쁜 바다 생물, 그 신기한 바다 생물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제가 낱낱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우, 입장! 야, 여러분. 오자마자 오키나와 코코넛 크랩이 있습니다. 와, 코코넛 크랩이 생각보다 많이 사는 것 같고, 예, 푸르푸르 소라기도 있네. 이게 천연기념물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일반 소라기랑 다르게 색깔이 굉장히 푸르푸르해서 푸르푸르 소라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 내가 잡아먹은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약간 체험관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진짜 엄청 규모가 딱 크다는 게 느껴지네. 우와 해삼도 엄청 크다. 블랙 해삼 약간 스노클링 하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바다 오키나와 바다에서 하면은. 우와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우와 이거 뭐야? 버거 같이 생겼으면서도 좀 특이하네. 오 여기 있었어 바닥에. 오 이건 붕어같이 생겼는데 좀 그렇고. 우와 이거 되게 몽환적인데요 약간?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아 이게 뭘 해야 되지?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어두운 테마가 있는데 잘 보면 어둠들이 있습니다. 아 잘 안 보여요. 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파리 같은데? 네 해파리 같았고.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솔종개라고 이제 독 있는 맥이죠. 그 다음에 라이언피쉬 솔뱅캄팽 만지면 안 돼요. 독 있는 애들을 지금 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가사리 같고요. 어 이게 실제 불가사리인가 봐요. 살아있는 건가 보다. 야 신기하게 생겼다. 아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분양 많이 해서 키울 수 있는 색색시림프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아, 춤춰요 꼬리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청자고등이라고 해서 굉장히 맹독성인 고등인데 사람 손에 쏘이잖아요. 사람 죽을 정도로 독이 세대요. 와 여기 있네. 와 이게 청자고등인 것 같은데. 아, 독이 얼마나 세냐면 지나가는 물고기한테 직접적으로 쏘지 않고 물에 독을 풀어도 물고기가 바로 기절할 만큼 그 정도로 세대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스톤피쉬라고 하는데 그냥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물고기예요. 이거는 돌이고 잘 보면 입이랑 눈이 있어요. 와 진짜 엄청 크다. 미쳤어. 우와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뒤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손이랑 했을 때 아 뭘 해야 되지? 손 누면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맨손으로 제압하기 힘들 정도예요. 몸 받쳐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종류가 원체 많고 저기 보면은 슬리퍼 랍스터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엄청 큽니다. 그리고 여기 만두개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거 장난감같이 생겼다. 이거 피규어로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옆에서 계속 수고이 하시는데 진짜 수고이에요 수고이.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게 생겨서 주둥이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게 안티아스 종류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색깔이 되게 화려하네. 국내에서도 좀 분양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만한 크기는 처음 봐요. 우와 얘 되게 우아하다. 이게 되게 우아해.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귀엽게 생긴 장어인데 가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 무슨 해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네요. 되게 어둡게 생겼어. 야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이게 오징어인데 갑오징어 종류인데 얘가 그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분양 많이 했었죠. 저기 여러 마리가 있는데 자고 있네. 자 그리고 야 이게 있네. 전기조개라고 하는데 얘네가 계속 발광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서 시간 지나면 지릭지릭지릭 전기같이 이렇게 발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어 여기 살짝 보이죠 아래쪽. 자 근데 포틀러 크라운이라고 하는 일명 니모입니다. 이렇게 산호나 이제 말미잘에 붙어서 사는 친구들이죠. 서로 공생관계. 와 그리고 진짜 작은 건데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파이퍼피쉬도 있고 이 스파이더 크랩인가 그럴 텐데 이 친구도 있습니다. 좀 작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잘은 보이지 않는데 귀엽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와 이게 메인 아니야? 와 고래상어다. 고래상어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우아가 제가 뭐 촬영해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우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엄청 큰 물고기들도 저 고래상어 옆에 있으니까 작아 보여. 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정중앙에 만타가오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 만타가오리는 그 수서 생물 물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가오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아 보이는데 물고기들이 다 엄청 큰 물고기들이에요. 자 이제 고래상어 옵니다. 고래상어가 오고 있는데 위에 있어. 애야 좀 내려와라. 와 대충 보이세요? 한 10m 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기 보면 상어도 있고 쥐찌라는 물고기랑 그 다음에 실버킹 그 다음에 만타레이 만타가오리 얘는 무슨 가오리니? 너도 엄청 크다 야. 와 근데 진짜 아쉽다. 좀만 더 내려와 주지. 근데 정말 영롱하고 이 고래상어가 가끔씩 남해안에서도 포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망 할 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여러분들 지금 약 한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조금 잠수했어요. 얘가 옆에 상어들이 따라 붙어 다니는데 쟤네가 쪼그매져 보일 정도예요. 우와 대박. 드디어 봤다. 우와 장난 아니죠. 고래상어가 힘 뺀다. 오 야 힘 뺐냐 왜. 와 진짜 크죠 여러분들. 와 기다린 보람이 있다. 저기 자세히 보면 이제 빨판상어라고 해서 이제 고래상어한테 빌붙어서 기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박입니다. 이거는 편집할 게 없어요. 그냥 풀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잘 가라. 와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CG인 줄 알았는데 CG가 아니라 진짜네. 이야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빠르게 다니는데 뭔가 생동감 있고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수조. 와 확실히 규모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든 건데 조금 달라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고 대왕오징어입니다. 대왕오징어. 와 우리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야 엄청 길다. 이게 아마 사냥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생식기 겸 사냥할 때 쓰는 용도. 아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바로 심해어종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엄청 크잖아요. 심해어종들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조금만의 빛으로도 이제 시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눈이 큽니다. 얘도 눈이 크네. 심해어가 일본에서 엄청 많이 발견되고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심해어를 찾을 때 보는 기계인 것 같아요. 심해 생물은 항상 볼 때마다 신비롭고 아직도 못 보고 못 찾은 그런 생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입 주위에 이게 뭐가 달려 있다. 이거 봐봐요. 어디서도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네.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성대 닮았는데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염으로도 뭘 하나 봐요. 파인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와 고블린 샤크. 이야 이거 임팩트가 있는데? 입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팍 튀어나오는 그런 친구 아시죠? 와 미쳤다. 와. 자 그리고 굉장히 투명한 몸을 지닌 그런 생물인데 이게 메갈로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메갈로파 단계인 것 같아요. 주변에는 작은 유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일본어를 할 줄 모르겠는데 이게 종 자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메갈로파 단계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홍게 아닙니까 여러분? 심해 생물인가 이것도? 아 심해 생물 맞네. 850m 안에서 살아가나 봐요. 눈이 없나? 왜요? 이더아이 여러분들 심해 생물 또 찾았습니다. 바로 와 이거 좀 바퀴벌레처럼 생겼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많이 잡혀서 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뭐야? 저거 진짜잖아.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데 물고기한테 형광 색깔이 비춰요. 요거 눈도 진짜거든요? 우와 형광 색깔 봐.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심해생물들이 생존할 때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심해에서도 잡히는 철갑둥어도 있고. 아 이 친구 이름이 뭐지? 플래시 무슨 물고기인데? 아닌가? 아니구나. 근데 아 여기 있네. 플래시 라이트 피시네. 이거 지금 앞에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띄워드리면 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진짜 물고기의 눈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매너티관이라고 좀 다른 데도 있는데 그쪽으로 앞서서 가게 앞서서 나왔는데 또 이렇게 민물 어종들이 있고. 우와 이거 보세요. 아 여기는 그 달팽이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이 크로코다일 뉴트라고 앤더슨 뉴트가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얘는 피규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친구인데 와 얘도 와 멋있게 생겼네요. 귀여워. 와 그리고 이거 메가마우스 샤크? 와 이거 소름 돋네. 뒤에 사람 보이세요? 실제로 있는 건가? 와 소름 돋는다.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이게 위에 있는 게 상갈치라고 하는 거고 아래 있는 건 뭐지? 왜 이렇게 두툼하죠? 아 이건 투라치라고 하네. 여기에 투라치라고 하는 심해 어종인데 이거 보면은 뭐 상어들이나 어떤 거머리 같은 애들이 빨아먹어서 이렇게 툭 파여 있는 거 보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엄청 큽니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나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뭐야? 유니콘 피쉬? 갈치 종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심해 어종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여기 메가마우스 샤크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820kg이었대요 어 진짜네. 2011년도에 잡은 거네. 와 그리고 이게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그다음 위에는 혹등고래인지 흰수염고래인지 모르는지 모르는 표본이 있습니다. 아 참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신기합니다. 아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참고래거든요. 참고래에 여기 수염 있잖아요. 저 수염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수염판이 이게 실제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 수염판이라 쓰여있는데? 와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바로 매너티. 매너티관이 또 따로 있는데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아니네 세 마리가 있습니다. 우와 매너티를 이렇게 보는 것도 처음이네. 와 옛날 사람들은 이 드공이라든지 매너티를 강가나 이런 바다에서 볼 때 실제로 인어로 착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97년생이고 2001년생인데 보니까 네 마리가 있네. 쟤네가 지금 저기 얼굴 내밀고 있는 거는 왜 그럴까? 온다. 아 귀여워. 손처럼 쓴다 얘가 실제로. 맞죠? 우와 어휴 이거 봐봐. 아이고 귀여워라. 자 그리고 바닥 거북관인데 우와 바로 여기 있네.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바다 거북이가 있는데 아 좀 특이한 게 여기 바로 옆에 바다예요. 야외 방사장이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게 이제 확스빌 터틀이라고 있는데 얘가 무늬가 좀 특이하다. 안녕 밥 주는 줄 알고 왔구나 너네. 우와 얘 진짜 크다. 이런 색깔 처음 보는데. 야 여기 신기합니다. 여기 아쿠아리움의 전경이에요. 얘네들은 진짜 엄청 깔끔한 바닷물을 바로 공급받겠구나. 아 너무 귀엽다. 번식을 직접 하셨나봐요. 아기 바다 거북이도 여기에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와 여기 아기 바다 거북이 증식하는 그런 곳인가봐요. 아 귀여워. 여기 한 마리 들어가 있네.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해서 새들이 갈매기들이 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아래 내려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보는 게 더 이쁘다. 자 이렇게 우리 바다 거북이를 마지막으로 안녕.